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왜냐하면 목은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옛날에 이제 사용을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목을 자르는 거였잖아요. 그리고 뇌하고 우리 인체하고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목이기 때문에 목이 만약에 삐뚤어져 있거나 긴장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연결이 어떻게 될까요? 원활하게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고요. 그리고 또뭐 이름도 복잡하고 대체적으로 불치병이라고 부르는 많은 병들이 이 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 목이 잘못됐을 때 그렇게 됩니다. 특히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뭐 여러 가지 전자 장치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점점 목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삐뚤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목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스트레칭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먼저 왼쪽을 쳐다봅니다. 이렇게 끝까지 내가 할수 있는 한 끝까지 쳐다보시고, 그다음에 오른손을 이용해서 턱을 눌러주십니다. 살짝 더 누르면은 고개가 더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끝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약 5초 정도 멈춥니다.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요. 정면을 바라보고 다시 또 반복하십니다. 이렇게 왼쪽을 5번 반복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도 똑같이 5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게 끝나면은 하늘을 쳐다보시면 됩니다. 하늘을 쳐다보고요. 끝까지 쳐다볼 수 있는 한 쳐다보고,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고요. 턱을 밀어주면 됩니다. 턱을 걸고 끝까지 쳐다보신 다음에 밉니다. 역시 5초 정도 참았다가 이렇게 다시 정면을 바라보시고요. 또 똑같이 반복을 하십니다. 돌아오고요. 이렇게 5회 반복을 해주십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래를 쳐다보시면 됩니다. 아래를 쳐다보시는데 턱이 여기 가슴에 닿을 정도까지 쳐다보시고요. 그 다음에 손가락을 깍지를 끼시고 뒤통수를 더 지그시 눌러서 고개가 더 아래로 숙여지게 해주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약 5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5회 실시합니다. 이게 끝나면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꺾어주십니다. 꺾어주시고, 그 다음에 약간만 더 앞으로 땡기면은 이쪽 근육이 훨씬 더 많이 땡기는 느낌을 받는 각도가 있습니다. 그렇게 각도를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고 땡겨주시면 됩니다. 더. 그럼 여기가 좀더쭉 땡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렇게 5초 하신 다음에 다시 고개를 들고 또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5회 해주시고요. 5회가 끝나면 반대쪽 옆으로 돌리고 각도를 약간 앞쪽으로 기울이면 여기가 땡겨지죠. 예, 이렇게 오해해 주시면 됩니다.